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닥 무더기 상패, 경고 등 개미는 눈물의 정리 매매.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연이어 상장 폐지가 결정되며 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로 인해 정리 매매 절차에 돌입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정리 매매 절차가 보류되는 사례도 있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리 매매 기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데다 상장 폐지 후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 요건에 걸린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에서 짐싸 미국으로 떠난 동학개미. 올 한 해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빠르게 증가하는가 하면 국내 ETF 중에서 잘 팔리는 상품의 대부분도 해외 주식형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65억 5,86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외 주식 순매수는 2022년 118억 8,983만 달러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업황은 개선된다는데 거세지는 반도체주 각계 전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인증 기대감으로 8만 원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해온 SK하이닉스는 선두주자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치솟던 주가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간 수요와 공급 등 업황에 따라 비슷한 흐름을 보여온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시장의 관심사가 AI와 그 핵심인 엔비디아에 쏠리면서 기업별 각기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률 20%, 최대 140억 배럴, 명확한 도출 근거 내놓을까?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비트로 아브레우 고문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아브레우 고문 스스로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돼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7일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선 아브레우 고문뿐 아니라 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등 국내 인사도 연단에 올라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는 하루 쉬었고요. 지난 수요일장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코스피는 2700선을 눈앞에 앞둔 상황 속에서 2680선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 CEO가 삼성의 HBM 공급받겠다라는 발언 속에서 2.7% 넘는 상승부를 켜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랑 또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개장 전에 또 오랜만에 이제 게임주라든지 로봇주 이쪽으로도 우리가 조금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과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기대되는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살살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는 거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주식회사,
이큐셀이라는 이 기업의 주식을 양수 결정하게 되면서 이 이큐셀이라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 2차전지로도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반사익도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일단은 뭐 이 2차전지는 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휴림 로봇은 또 로봇이죠.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이 AI의 마지막은 뭐다?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상생활을 뭐 편하게 해주긴 하는 게 맞지만 이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오히려 AI이지 않나라고 이 생각을 해봐야 될 만큼 AI의 끝판왕은 뭐다? 로봇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트상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좀 제가 이 표현을 해놨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상 기본적으로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2,000원대에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3,000원대를 이탈할까 말까 하면서 이 구간이 사실 매수 구간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반등, 이 구간에 들어온 반등, 이 구간에 들어오면 반등.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놔 먹고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보면 뭐 합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구간대에서 먹어주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에서 내가 지금 매매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수 가격은 2,500원에서 지금 한 3,200원 사이 이 구간대라고 하면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일단은 아직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 같은 경우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이 4,0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8,000원까지. 근데 늘 말하지만 오늘 만약 내일 뭐 수익이 난다면 짧게 짧게 치고 나오면 돼요. 손절 가격을 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 로봇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에요. 미스터 블루. 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도 뭐 쿠팡, 뭐 나스닥 상장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상장 기대감으로서 관련 수혜주를 엮이는 게 뭐다?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이어서 미스터 블루가 일단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나스닥 상장이란 건 작은 이슈는 아니에요. 뭐 국내 증시도 아니고 해외 증시니까 거기다 뉴욕이죠.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큰 이슈다 보면 좋고 이 나스닥 상장 관련되는 모멘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은 게임 회사로도 이제 게임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의 에오스 블랙이라는 게임이 지금 사전 예약이 200만 명 돌파했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게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다? 실적이 따라야 돼,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되어 있는 반사에게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이 미스터 블루, 당연히 2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 기대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200만 명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이, 우리 사실 뭐, 이, 결제라고 좀 표현을 하죠. 게임의 아이템, 뭐 결제 이런 것들 하면서 실적이 따라와준다고 하면은 이 기대감이 엄청 분다라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차트상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주가는 우상향하는 추세고요. 자, 그러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대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뚫어주면 충분히 이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수 가격 저는 일단 2,500에서 지금 한 3,200원 이 구간대 역시 보고 있고 목표 가격을 지금 4,000원에서 6,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나 2,000원대 깨는지 보시면서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은 휴림 로봇. 그러니까 2차전지 신사업 모멘텀 및 이번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및 이제 그 자회사 200만 명 돌파. 이거 기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휴림 로봇 만나봤고요. 주식회사 EQ셀을 주식 인수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Q셀이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곳인데 기본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다가 2차 전지까지 신사업을 좀 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스터블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 속에서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자회사로 게임사를 좀 두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게임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상한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장 안에서의 게임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7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냈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면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한편 미증시 현지 시간 6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지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다소 미지근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과연 오늘은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지 개장 분위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코스피는 1% 넘는 1.04%로 2717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3% 상승한 856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해 석유 테마주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넥스틸, 동양철관, 한국석유, 휴스틸이 오늘도 이렇게 동해 석유 테마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임상종약학회에서 이 피하 주사 제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테오젠이 모험값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N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거가 두 가지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확장과 더불어서 지금 차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살펴본 인기 검색어 10개 찾아봤습니다.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시작은 빨간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선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차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본다고 상위 종목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큰 움직임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의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시장에 악재로 될 만한 사항은 지금 분위기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삼성전자가 지금 1.03% 그리고 역시 SK하이닉스가 2.74% LG화학은 1.71%의 강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이제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뭐 떨어지는 종목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적인 분위기는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뭐 통화 정책이나 국외 상황을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현상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 반도체 쪽이 시장을 좀 견인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중심으로의 미국 쪽에서도 상승세를 좀 마감을 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00선 회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안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의 고용보고서 이슈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은 강한 형성을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이죠. 20이가 2019년 9월 이후에 5년 만에 정책금리를 25BP, 좀 인하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부분도 좀 빨리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고금리 부담을 좀 해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우상향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오늘은 골고루 좀 시장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뭐 이제 동해가스전이나 또 이제 SK그룹의 재산 분할 같은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그 전체적인 시장의 이 수급에 대한 분산 부분보다도 쏠린 현상으로 전체 분위기가 좀 약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동해가스전이나 SK 쪽에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테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 쏠림만 좀 해소된다고 하면은 다른 여러 산업 섹터 쪽으로의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전제로 봤을 때 환율에 의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고후까지 지속된다면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총 상위단은 좀 빛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 위주로, 이벤트 위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0.78% 상승불 켜면서 7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가장 많은 가격대가 7만 7천 원에서 7만 8천 원 선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기준으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일가 매매가 지금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3%대 강세 보이면서 4%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도 있겠지만 지금 바이오 USA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성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산유국 관련해서 가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도 일단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동양철강도 지금 0.2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6.57%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요일 시간 외에서 상한가 터치를 했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6.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넥스틸도 11%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석유주는 조금 떨어지네요. 한국석유가 5% 하락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3%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은 0.58% 떨어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SK는 이온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부터 흐름 좀 체크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장님 일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 보이면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젠슨황의 발언이 반등의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요.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시장 테마주 초점에 좀 맞춰서 전략을 세워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우선은 지금 뭐 테마주 그리고 어떤 시장 자체 그 종목들을 떠나가지고 지금 CME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대기 어떤 자금이죠. 우선 그 주식 이 CME 잔고도 늘어나는 그리고 신용 잔고도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우선 위험자산 선호 현상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은 이런 그 주도주가 뭐 부족한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산유국 이슈 테마 뭐 이런 부분 쪽으로의 오랜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린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테마는 테마죠. 이 산유국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능성 어떤 시추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이 성공 확률이 그동안에 어떤 다른 이 시추 쪽에서의 작업 현황 역사적 봤을 때도 20%가 안 되죠. 그리고 매장량이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어떤 외국계의 동향 또 여러 가지 변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 어떤 이익을 뭐 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산유국이 됐을 때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테마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결국은 주가가 좀 올라갔을 급등을 했을 때 어떤 변동성 떨어지는 부분이나 차익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산유국 테마에 대해서 종목별로 이 슬림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떤 종목들이 특정하게 이익을 본다라고 좀 가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럴수록 어떤 실적주나 그리고 이 정말 이 실적에 대해서 가까운 증가폭이 있는 기업들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SK하이닉스의 상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AI 쪽에서의 뭐 TSMC 회장에 대한 회동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도 괜찮지만 어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효과는 저는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 채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5월달 뭐 4, 5월달 굉장히 좋았 5월 특히 이제 이 5월달에 좋았었던 화장품주. 그리고 이 잠시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주로서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음식료, 식음료 그리고 이 어떤 이 그 게임도 그렇지만은 어떤 실적주,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또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도 좀 살펴보면 차장님의 말씀이 여기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라면 섹터도 오늘 좀 움직이면서 삼양식품도 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61만 원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보험이나 반도체, 은행, 그리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에서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2차전지 완제품, 그러니까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쪽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차장님께서 신용장고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이게 가장 많은 쪽이 또 2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뭐 물론 에코프로 BM은 강보합, 프로는 지금 0.7%로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2차전지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요. 수요일부터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지금 2차 전지 쪽을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그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위험 자산 신호 그 선호 현상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전에는 주가가 많이 참 올라가는 실적주에 강한 매수세가 또 왔다면 지금 어떤 주도주나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뭐 그런 점에서 이 주가 많이 떨어진 이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걸로 좀 판단해서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주가 이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이 판단인 것보다도 그런 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또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좋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는 없죠. 지금 중국 쪽과의 어떤 경쟁 관계, 중국 쪽에서도 배터리 쪽과 소재 쪽에서의 이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하반기 때 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도 역시 이 슬림화, 종목 슬림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2차 전지 주들의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거는 좀 좀 약간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에 오르는 부분은 미국의 어떤 금리나 시점에 대한 부분이 빨라지면서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인 2차 전지 주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성장성 이 밸류 측면과 별도로 저는 몰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을 접근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크게 좀 테마로 움직이는 성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도 들어와 있고요. 기관 순매수 쪽에서는 LG화학도 4위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6위의 자리를 하면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큰 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담아내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6위 종목의 삼양식품으로서 음식료, 경기 방어주들도 함께 좀 자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힘있게 출발하네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보니까 44위의 HD 현대일렉트릭 빼고는 모두가 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루 쉬고 일단 오늘 금요일적인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오늘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IT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모두 강하게 출발하는 정말 오랜만의 거래일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거의 손에 꼽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요일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섹터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업종들이 장 중후반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늘 정말 계속해서 끝까지 밀어 올릴지는 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가 상승한 것 대비해서 지금 강한 매수세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장 중반 이후에 수급을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늘릴 것과 비중을 줄일 것을 좀 택해야 되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강도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K365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네. 갈까요? 오늘은 종목을 봤을 때는 그렇게 그래도 크게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정상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룸이 좀 남아있는지 오후장에서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만약 제가 이 섹터와 이 종목분들을 매매를 한다면 저는 장중의 변동성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호가가 비어있는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장주로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시총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호가에 깔려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어요. 이 이야기는 즉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적은 매도 물량으로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저는 장중의 변동성보다도 일봉 캔들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하나 저의 만약 개인적인 매매 전략을 좀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상승할 때보다는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누구나 지금 고민을 할 때 저는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님이 면전에 나와서 가장 이제 선두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야기이니만큼 짧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될 이슈가 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낮게 조금은 싸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휴장일 때 여러 기업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한국가스공사가 단연 주인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종목을 보시더라도 뭐 강관하면 밸브 업체 혹은 파이프 업체들이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선업 같은 기업들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일단 1등주로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하부 기업들을 좀 턴키로서 맨 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필요한데 그 기업으로서는 저는 건설사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MSCI 편입 가능한 시총 레벨까지 왔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지금 단기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상태긴 합니다만 이 종목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이 테마의 유효성이 유지가 되고 있나라는 걸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저한 시장의 변동성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국가스공사 뭐 시총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뭐 부합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변동성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벌써부터 MSCI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오늘 오전 10시, 11시에 있을 인터뷰부터 잘 해결되고 나서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 10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에코프로머티, SK스퀘어, FNF, SK, SKC 있습니다. SK가 유독 많이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뭐 SK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트에 올라온 FNF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FNF는 참 최근에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요. 거의 유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갭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서 뭐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ODM, OEM 업체들이 많은 지금 시장에 관련주들까지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FNF는 오늘에서야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부분이 참 실적에 대한 개선세,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아니라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라서 다소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내 소비가 지금 예전처럼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화장품주들이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또 교체하는 혹은 모바일 제품을 교체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의류 쪽에 대한 소비 역시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올해 2분기에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힌트를 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봤기 때문에 저는 FNF 또한 지금의 위치라면 만약에 FNF가 갭 브랜드 관련주들이 올라서 같이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어 높은 위치에 있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의 위치라면 저는 부담 없이 한번
만약 포트에 내수 소비라든지 의류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FNF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갭 실적과 관련해서 뭐 C사이트나 다 관련주들이 좀 함께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는데 FNF는 또 현재 구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매력적 구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카페24, CMG제약, 에스바이오, 지오릿 에너지, 와이랩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와이랩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실 것 같고 또 오늘 장 출발 이후에 갭 상승 이후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엔 지금 와이랩은 네이버 웹툰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좀 내포하고 있죠.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와이랩이라든지 MBT처럼 네이버 웹툰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사들 혹은 자회사들도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 조금 오르긴 했었으나 이러한 대형 재료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승세는 굉장히 조금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위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관심권역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기업과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웹툰 산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 그 웹툰 플랫폼 자체로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접하는 흔한 뭐 OTT 플랫폼들에 대한 컨텐츠 제작물들 거의 다 웹툰 기반의 제작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 이 웹툰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이끌어내면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또 벌어들일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무기들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와이랩 오늘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것이 저는 반대로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관련주로서 와이랩 지금 가격 구간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대표 합성수지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에는 이 롯데케미칼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차트가 85점이고요. 수급이 80점,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0점, 종합 점수 80점으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재 흐름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 0.26% 소폭 하락하면서 11만 3,9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이 종목같이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5점, 실적은 90점입니다. 수급과 차트는 80점으로 종합점수 84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54% 소폭 하락하면서 27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현대위아입니다. 네,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 본업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이 하반기에 북미 메타플랫 증설 관련 이 열관리 수주 모멘텀이 발현되면서 이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무려 95점이고요. 수급과 모멘텀 실적이 90점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8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57,3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AI 포착 종목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공략주들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상위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세 가지 테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건 앞서서 살펴봤던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웹툰 테마 좀 형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단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일부터 지금 바이오 USA도 시작이 좀 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제약 바이오주 나름 좀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은행 주도 오늘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 주들도 오늘 함께 시세 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오늘 세 가지 테마 중에 어떤 네. 쪽 살펴볼까요? 뭐 이 세 가지 테마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제약 바이오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법한 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벌어졌죠. 자 일단 올 초 들어오면서 우리의 시선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만약 지지부진한다면 과연 그 부족한 부분을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 어느 섹터가 커버를 해줄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고민이었던 반도체가 여전히 잘 가고 있다가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힘을 못 썼어요. 그 사이에 지금 제약바이오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치고 올라온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리가켐바이오 그리고 이제 HLB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그 중간에 HLB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어서 정말 좀 속을 썩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 올 상반기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등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기술 규모 수출에 대한 이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리가켐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결국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이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엔 글로벌 빅파마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게 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어떤 이 기술을 또 시연해 보일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바로 학회잖아요. 학회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6월달이기 때문에 6월달에 이 여러 가지 학회에서 기술력을 보이려고 초청받은 기업 리스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기술력으로 또 입증한 기업들이 있고 바이오시밀러처럼 이 꾸준한 어떤 판매량을 가지고 이제 실적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좀 상황이라서 성장하는 실적 바탕의 제약바이오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의 지금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부 기업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알테오젠이 4% 가까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유한양행과 또 오스코텍이 같이 또 랭라자 이슈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 아스코에서 머크사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이 좀 너무 많이 있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일부 기업들 말씀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범위를 좁혀보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당연히 셀트리온 쪽부터 좀 체크 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 내에 지금 대다수의 제품들이 지금 FDA 신청을 받고 판매가 되는 지금 상황이고 최근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셀트리온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의 제약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제어를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봐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총이 워낙 크다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 셀트리온 쪽이 오히려 조금은 더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기반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1조 클럽에 누가 가장 또 빨리 들어올 것이냐 지금 보령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실적을 고민하신 분들은 저는 셀트리온과 보령을 한번 보시는 것도 그리고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는 SK바이오팜이 여전히 지금 좋은 판매량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제약바이오를 하시면서 나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변동성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보령, SK바이오팜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기술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 퓨처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알테오젠과 뭐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비슷한 기술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알테오젠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지금 유한양액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서 갈 거냐 말 거냐 그 위치에 지금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이 한 번 더 불을 좀 뿜어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기술 파이프라인 관련주로서는 저는 유한양액 오스코텍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새롭게 이 ADC 기술 다음에는 어떤 기술에 이제 시장 관심을 가질 거냐 방사선 의약 약품 쪽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단연 선두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를 만드는데 완벽하게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승인이 있었냐면 조건부 승인이 있었어요. 치료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효능을 입증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고려를 하신다면 알테오젠이 여기서 더 간다라는 전제하에 유한양액과 오스코텍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사선 의약품 쪽에서는 퓨처캠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USA가 진행 중인데 중국 기업들이 빠지면서 K-바이오 기업들이 특히나 더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또 남아있는 6월에 학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과 기술력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함께 좀 범위를 좁혀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그러니까 현지 시간 수요일 기준으로 시총 3조 클럽에 다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아쉽게 시총 3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HBM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 주 중에서 아직까지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좀 살펴봤고요. 그중에 하나가 원익QS입니다. 11% 강세 보이면서 오늘 굉장히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익Q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있어서 쿼츠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 1위의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TSMC나 인텔까지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4만 원 하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확인해보겠습니다. K-시텍이었는데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3조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앞으로 주목해볼 종목을 좀 선정해주셨는데요. K-시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CMP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CMP라고 한다면 반도체 웨이퍼에 좀 굴곡이 져 있을 때 이걸 평탄화시킬 수 있는 공정과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80% 정도가 CMP 장비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는 1.8%의 강세 보이면서 4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HBM, AI 시장의 키워드긴 합니다만 하드웨어는 그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시선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 대장주 중 한 개이기도 하죠. 오늘장에서는 2.3%의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구로도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섹터는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했을 때 이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쪽이 2차전지 혹은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월 달에 바이오 USA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남아있는 학회 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실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셀트리온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18%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특히나 미중 갈등에 있어서 CDMO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장 대장주격인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5만 원 선에서 오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세 입어서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휴림로봇 미스터블루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트상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봤습니다. 기술 수출 규모 확대로 기대해볼 만한 테마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